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가자. 자, 간만에 게임 관련된 각을 하나 간단하게 잡아보고자 해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 스팀덱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게이밍 UMPC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커지긴 했어요. 뭐 이제 제일 최근에 대규모 브랜드 중에 이제 이 시장이 뛰어든 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ROG의 LI를 들 수가 있는데, 이 LI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또 다른 브랜드에서 UMPC 게임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어서 이걸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건지 일단 한번 봐볼게요. 요나입니다. 뭐 이외에 나오는 브랜드는 레노버에서 출시하는 게이밍 브랜드 리전인데, 레노버 리전 고라고 하는 게이밍 UMPC를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 간단한 스펙을 얘기를 하자면은 8.8인치 디스플레이에 AMD의 라이젠 Z1 프로세서가 탑재가 된 윈도우 기반의 휴대용 UM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밍에 특화가 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512기가 일단 SSD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SD카드 형태로는 용량 확장이 2테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16기가 램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PC 성능과 맞먹을 정도의 스펙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모델 구매에 따라서 상이하지만은 최대 1테라의 SSD 모델도 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512기가부터 출발을 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 보여요. 또 패널은 OLED를 채택을 했다고 하고, 화면에 이제 주사율은 144Hz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부드러운 주사율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은 이런 이제 UMPC 시장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 리전 고가 좀 정말 특이한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이런 모양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양쪽 컨트롤러가 놀라운 것이 양쪽 컨트롤러가 스위치 같이 분리가 된다고 해요. 이거 이전에 어디서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엘리언웨어였나? 거기에서 게이밍 UMPC 뭐 이제 컨셉 형태의 모델을 냈었을 때도 컨트롤러가 분리되는 거를 처음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용화는 아직 안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정식 발매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FPS 형태도 해가지고는 이제 건그리브 형태 같이 하나 스틱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받침이 있는 컨트롤러형 독이라고 해야 할까, 그 받침이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뭐 FPS 모드, 그리고 뭐 이렇게 스위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뭐 테이블 모드, 휴대용 모드 이런 것들이 뭐 지원이 된다고 하니, 다양한 형태로 휴대용 게이밍 PC 형태의 플레이가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전망이 돼요. 요거 특히 ROG LIA보다는 사이즈나 무게가 좀 1점 몇 배 정도 좀 이제 무게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여러가지 뭐 집약이 되다 보니 무게는 좀 포기해라는 느낌이 들지만, 컨트롤러 분리되는 게 이게 스위치 형태의 이제 UMPC가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 모델로서는 좀 이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올해 11월에 해외에서 799유로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호환이 되는 것도 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아마 VR 게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뭐 리전 글라스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요런 액세서리는 499유로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는 요거는 별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게이밍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놓이고 만든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리전고 관련한 간단한 기계 트레일러를 짤막한 걸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요 리전고 트레일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뭐 뒷면에 보면 이제 약 다 여러가지 펑션키도 들어있고, 이제 그립감을 위해가지고는 뒷면이 약간 조금 두껍게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본체가 약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는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요런 형태로 간 것 같아 보이는데, 스위치같이 뒤에 이제 누르는 형태의 이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앞뒤로 이제 스위치같이 당기게 되면 컨트롤러가 분리가 됩니다. 이미 스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본 형태의 모듈형 컨트롤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스위치가 요런 모양으로 내서 게이밍 형태를 이제 바꿔놓은 거는 혁신적이다 생각할 수가 있네. 근데 저런 형태의 이제 거치대까지 포함을 해서 즐기는 형태가 FPS 모드라고 합니다. FPS에 특화가 된 그립 형태를 제공을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리전고가 이런 식으로 탈착 및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간단하게 리전 고에 대해서 해외에서 출시가 된다는 거. 뭐 아도지 엘라이다든지 스팀덱의 새로운 대항마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요것도 UMPC이기 때문에 PC적인 기능을 당연히 다 한다는 점에서는 참고해볼만 해보입니다. 국내에는 과연 레노버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국내에도 나올는지 어떨는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